야, 여러분들 재테크는 공부하면서 법 공부는 왜 안 하세요? 소중한 돈 왜 이렇게 날려먹습니까? 대한민국에 사기꾼이 정말 많아요.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법률 키다리아저씨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정글 같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만 모아서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생존 법률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20대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다가 괜찮은 오피스텔이 나와서 보증금 8천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한 집에서 알콩달콩 살던 중 어느 날 집주인이 월세가 밀렸다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월세가 밀렸다니 너무 황당해서 입주 후 처음으로 집주인을 찾아갔어요. 근데 계약을 진행했던 사람과 실제 집주인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계약을 맺은 사람은 중개보조원이 내세운 가짜 집주인이었고 계약마저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이었어요. 중개보조원이 집주인까지 속인 상황, 저는 어떻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야, 여러분들 재테크는 공부하면서 법 공부는 왜 안 하세요? 계약서하고 등기부등본만 충분히 살펴봤더라도 이런 사기 안 당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기 당해서 망했다고 낙심하기 전에 어떻게 하자? 이 채널 구독하고 저와 함께 법 공부 꾸준히 하자.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사기당해서 아, 이번 생에 망했구나 라고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제일 나쁜 놈이 누구죠? 당연히 그 중개보조원이죠. 이 중개보조원을 잡아서 되는데 이 사람 고소해서 사기로 형사처벌 받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민사소송 제기해서 재판을 이기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 뭐다? 돈 다 빼돌리고 받아낼 돈이 없을 거다. 자, 제가 여러분의 변호사라면요, 이런 경우에 제일 나쁜 놈 다음에 집주인하고 공인중개사를 같이 잡을 거예요. 집주인은 같이 사기 당한 거 아니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상황마다 다르지만 가능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월세를 주라는 위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공인중개사 또 이 중개보조원을 이용해서 연결이 된 거잖아요. 뭔가 이 고리를 봤을 때 책임이 있을 것 같죠. 집주인은 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했다면 그걸로써 대리라는 게 성립이 돼요. 집주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유효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한 거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가 있어요. 소위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어서 실제 재판에 가서 이기는 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이 뭐다? 공인중개사를 잡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공제조합이라는 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거죠. 사건이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정식 공인중개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중개보조원이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거 엄연히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되고 중개보조원 등이 작성하는 것은 엄연히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안 주면 이 공제조합에서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입니다. 아, 근데 나쁜 놈은 따로 있는데 왜 딴 사람들 이렇게 잡아도 돼요?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자, 여러분들 형사소송의 목적은 제일 나쁜 놈, 주범을 잡아서 처벌받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민사소송에서는요, 물론 나쁜 놈이 따로 있긴 하지만 제일 나쁜 놈을 찾는 게 아니라 제일 돈이 많고 받기 편한 방법을 찾는 게 민사소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사기꾼이 정말 많아요. 이런 임대차나 이런 집 문제로 사기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바로 계약서하고 등기부 등본입니다. 자, 여러분, 등기부는요 소유권하고요 소유권에 관한 갑구, 물권에 관한 을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내가 계약하려는 곳의 주소와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가? 두 번째, 현재 날짜 집 소유자가 그 계약의 상대방이 맞는가? 세 번째, 현재 날짜에 걸려있는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총 얼마인가? 적어도 딱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사기 당하실 일은 없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근저당이 뭐예요? 어?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근저당,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월세 계약도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자, 근저당은요, 쉽게 말해서 담보예요, 담보. 이 담보라는 거에는 순위가 결정되어 있어요. 보통 1순위는 은행이 많이 되어 있고요. 2순위는 보통 마을금고나 다른 채권자들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집이 경매되었을 때 은행이 제일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 채권자가 가져가고 그 남은 거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법에는요, 소액 임대차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로 이 근저당보다 먼저 앞으로 점프해서 제일 먼저 배당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장치가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전세 계약을 하신다면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에서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이나 채권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있다, 집 가격의 한 70% 80%를 초과한다 라고 한다면요, 계약을 하실 때, 특히 전세 계약을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 하나 더, 이 등기부 등본에 발행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발행일자가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인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와서 내가 소유자인 것처럼 하면서 계약을 하거나 근저당권이 없는 것처럼 속여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살펴봐야 되겠죠.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에서 표준 계약서를 많이 사용해요. 기본적인 내용은 공인중개사에서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많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상의 내용과 계약서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이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애완동물, 고양이나 강아지 키운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셀프 인테리어를 해서 페인트를 칠하거나 어디 구멍을 뚫는다든지, 반드시 계약서에 미리 작성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미 계약을 한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면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합의를 해두시고 반드시 계약서에 문구를 남겨두시길 추천합니다. 자, 오늘 주거계약 관련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이것만이라도 잘 확인하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수입료는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